안녕하세요, 갑부광이에요. 오늘은 수족관 장씨님이 판매하고 있는 버블 여과기를 설치해봤어요. 버블 여과기는 스펀지나 여과솜이 없기에 분진이나 유기물을 걸러주지 못해요. 하지만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집을 설치함으로써 물깨짐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수족관 장씨님이 운영하는 청춘수족관에 가보시면 모든 어항에 버블 여과기가 들어있어요. 버블 여과기가 어항의 유지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버블 여과기에 여과제를 넣고 에어호스와 에어펌프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쌍기 두 개로 운영 중인 어항입니다. 45큐브고요. 쌍기 하나를 탈거하고 버블 여과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는 정말 간단합니다. 어항에 물을 조금 빼주고 버블 여과기를 넣고 에어호스와 기포기를 연결해주면 설치는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이제 박테리아에게도 넓은 집이 생겼어요. 박테리아의 새끼들? 자식들? 아무튼 빨리 번식해서 물이 안정화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거북이 아이들, 테라핀 아이들 어항에 설치할 버블 여과기예요. 그냥 버블 여과기 상태로 넣으면은 아이들이 차면 넘어질 거고, 여과제도 거북이 애들이 부숴서 먹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정을 하고 뚜껑을 만들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드릴로 구멍을 내서 이제 케이블 타이 엮어서 고정할 수 있게끔 입수구에 고정을 할 거예요. 뚜껑은 다이소에서 파는 저 뭐였지? 뜨개질용 루바망을 구입한 게 있어서 그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안 예뻐서 다른 걸로 만들고는 싶은데 아직 계획은 없네요. 이리저리 조금 자르고 케이블 타이로 조금 엮고, 이게 중요한 게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라 일단은 꽉 끼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어항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넘어지지 않게 위에 아래에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고정해 주었어요. 자, 거북이 어항도 박테리아가 빨리 번식해서 물이 안정화됐으면 좋겠어요. 아, 기존 물도 다 잡힌 물이라서 혹시나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한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래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